안녕하세요. 플랜트 공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 배관 자재를 다룰 때 로트 피팅과 포즈드 피팅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실 텐데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트 피팅은 가공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사진과 같이 T나 엘보우, 레듀서와 같이 본 배관들끼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피팅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포즈드 피팅의 작은 사이즈들과 달리 2분의 1인치부터 48인치까지다 라고 아스메 B16.9 로트 피팅 코드에 명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으로 포즈드 피팅인데요. 로트 피팅과 마찬가지로 아스메 코드에 따라 제작이 되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소켓 웰딩 부속에 해당됩니다. 사이즈도 8분의 1인치에서부터 4인치까지다 라고 작은 사이즈 제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조라는 제작 공정 때문인데요. 이전 시간에 배운 단조와 주조의 차이 영상을 보시면 추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로트 피팅과 포지드 피팅의 정확한 차이를 위해 아래 언급된 아스메 코드를 한번 보실까요? 아스메 B16.9 로트 피팅 코드에 보시면 로트 피팅은 파이프나 튜빙, 플레이트 혹은 포징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의미는 로트 피팅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포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로트 피팅은 인발, 압출, 맨드렐, 포징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포징이 로트 피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전 동영상에서 다른 캐스트 주조와 포징 단조, 마지막으로 로트 피팅,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캐스트 주조는 뜨겁게 녹인 용융강을 주형틀에 넣어서 제작하는 방법이고, 가공하다 의미의 로트는 인발, 압출, 맨드렐, 단조 등으로 제작되는데요. 그래서 로트는 두드리거나 업축해서 만드는 포징의 상의 개념이다. 이해되셨죠? 맨드렐은 참고로 배관을 확장시키고 구부리는 것을 동시에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로트 피팅과 포지드 피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로트 피팅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관, 튜빙 혹은 플레이트를 자른 후 성형기에 넣고 인발, 압출, 맨드렐, 포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처리, 비파괴 등을 거쳐 최종 피팅류 제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드리거나 압축을 하는 포징의 경우 가공물을 올려놓는 다이의 종류에 따라 가공물을 자유롭게 올려놓을 수 있는 자유단조와 가공물을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밀폐단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로트 피팅과 포즈드 피팅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셨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